경기도는 2009년부터 제주도와 함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는데요. 올해는 지자체들도 대북지원 사업자에 포함돼 그 의미가 더 특별합니다. 경기 북부 김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자체들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역시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남북교류 의지, 역량, 그리고 뭐 예산과 법제, 조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가 잘 정비되고 이제 그럴 만한 충분한 역량이 다잘 다져져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소장의 한반도 정세평가에 이어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에 따른 변화와 대응 방안,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례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이제 산림회복 지원 사업에 이제 뭐 5,500만 원좀 썼었고요. 북한 또 다진일성 결핵치료 지원 사업에 5억 원. 2015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경기도는 말라리아 방역 지원과 북측 대표단이 참여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대북 협상이라든가 외교적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 정부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북측과의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참석자들은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경기도TV 김태희입니다.